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버스 포레스트 폭포 속으로, 막자 모드 맵이었죠. 리버스 포레스트 폭포 속으로 해서 신기한 랩타몸을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카트라이더의 워터파크 개장했습니다. 워터파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시죠.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게 리버스 맵이 좀 이렇게 가기 쉽고, 리버스 맵에서 됩니다. 사전 납사를 갔다 왔는데, 일단 여기 돼지가 들어갔죠. 네, 저기서 이제 드르륵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돼지야 놔줄래? 내가 먼저 할게. 이렇게 드르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잠깐만, 못 들어갔다. 비행기는 뭐하세요? 아니면은 이 차 부비부비 해도 돼. 여기서 부비부비 해도 넘어가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들어오세요. 뭐하세요? 난리 났죠? 야, 비행기 넘어왔어. 야, 비행기답게 날라서 왔어, 비행기. 아, 존나 웃겨. 좋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비행기씨. 같이 일로 오셨죠? 오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뭐야 얘, 얘 근데 땅바닥 밑에 있냐고. 이미 얘 들어갔네요. 제 밑에 보이죠? 일로야, 또 일로 올라가요. 일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렇게 밑으로,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얘 밑으로 벌써 내려오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잠시만요, 뭉치면 약간 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 일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갖고 쫙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자, 일로 옵니다. 오셔가지고 쭉 또 길이 있어요. 길 따라 이렇게 가시면 신기하죠. 길이 있어요. 여기로 오시면 여기서도 드르륵 한번 돼요. 빠져버렸네. 구조를 써서 이렇게 톡 올라가지고 빌드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 답사 갔다 왔기 때문에 길을 알거든요. 여기로 오셔서 다시 드르륵. 반대편으로, 아, 반대편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일로 오시면 이렇게 길이 있죠. 여기 아까 그 부스터 막, 여기가 이제 그 막자모드 맵 할 때 딱 그 벨트 막 타고 동방명주처럼, 동방명주 터널처럼 이렇게 벨트 그 안에 터널 딱 타고 지나가시죠. 자동으로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고요. 여기서 부서지면 여기로 떨어지면, 여기는 기존의 그 리버스 맵이 아닌, 리버스 맵 말고 그 이제 정방향길의 지름길이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로 가시면 삐삐삐 안 거려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요 안에가 원래 삐삐삐 거리잖아, 얘들아, 맞지? 삐삐삐 거리는데 이렇게 오시면 삐삐삐가 안 거리고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막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여드릴게, 택한 워터파크 개장했거든요. 포레스트 워터파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택한 워터파크 이제 가보시죠. 자, 여기로 오셔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다음 보여드릴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엄청 넓어요. 길이 넓은데 여기서 이렇게 메타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도 올라갈 수 있고, 택한 집, 이게 바로 저희 집이에요. 이게 바로 저희 택한 집입니다. 택한 집. 네. 자, 그렇고요. 삐삐삐 조심해야 돼요. 삐삐삐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시면 뭐가 있냐면, 길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길이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길이. 여기서 뭐 연타 드리프트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요. 신대류, 막자 모드 맵의 신대류입니다. 와, 야, 방금 폭탄이 몇이었어? 실화예요.
130대까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톡톡이 연습하면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 지겹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바로 택한 워터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건 막혔고. 자, 택한 워터파크 가볼게요. 택한 워터파크는 저기 물 보이죠? 네. 여기로 가시면 이제 택한 워터파크. 바로. 바로 워터파크. 딱 목까지. 아! 삐삐삐! 삐삐삐 조심해야 된다 했죠? 이렇게 목까지 딱. 딱 이제 목까지 당겨요, 목까지. 아니, 근데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괜찮았죠? 여기가 바로 택한 워터파크. 택한 워터파크. 여기서 이제 물놀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몸 담그고. 아 근데 왜 삐삐 거리지? 아까 사전 답사 타이머 택했을 때는 삐삐 안 거렸는데. 예. 저기 안에 물 안에 막 돌아다녀졌거든요. 근데 왜 삐삐 거리지? 여기였나? 맞지, 여기였다. 쭉 가가지고, 신대륙이네? 하면서, 이게 한 바퀴 돌아왔어, 맞지? 한 바퀴 돌아갔고, 여기 한 거 아니야? 맞지? 여기였어. 여기 아까 물 속에 돌아다녔어. 그래, 여기네. 여기입니다, 여기. 택한 워터파크. 지리고. 그니까, 여기네요, 여기.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이제 더 많이 들어가면 삐삐삐 거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들어가면 아마 삐삐삐 거릴 겁니다. 일단 요 안에까지. 와, 요 안에까지 들어가네. 대박이다. 겁나 넓다. 와, 대박. 재밌네. 오, 야, 차 이상하게 됐어. 와. 자, 아무튼, 이렇게 안에, 저기 쭉, 한 바퀴 돌아야 되네요. 완전, 사이드로. 근데 가는 방법은, 저기 워터파크까지 가려면, 워터파크까지 가려면 쭉 한 바퀴 돌아야 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빌드가 있네. 와, 워터파크 가는 빌드가 있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떨어져서 간 다음에 여기 지나치고 타이머잭으로 하는 게 좀 쉽긴 해요. 사이드를 타서 사이드로 쭉 해가지고 중심으로 워터파크에 포스트가 있습니다. 와우! 물에서 드리프트 하기! 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삐삐삐 거려요. 자, 삐삐삐 거리는 구간은 뭔지 모르겠어. 자, 길 외우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신맵 리버스 포레스트 폭포속으로 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리버스 포레스트 폭포속으로는 없었어요. 네, 정방향 포레스트 폭포속으로만 있었는데, 막자 모드 맵으로 리버스 포레스트 폭포속으로가 나왔죠? 막자 모드가 나오면서 이 트랙에서 꼭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타트라이더 맵 탐험 연구 박사 김특한이었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